자, 이제 진도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은 33회 시험 보는 건데. 학원 가는 뭐 인문 강의도 있고 뭐또 무슨 강의도 있고 뭐 심화 강의도 있고 막 그런데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인문 강의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단계. 개론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바로 시험에 적합한 강의로 바로 들어갈 거니까 인문 강의라고 인문하고 심화 강의라고 심하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늘 심하게 할 겁니다. 기준은 그냥 딱한 가지. 그냥 시험용으로 강의할 겁니다. 시험용으로. 개론은 전체 몇개 단원? 12개. 12개 기억해요. 12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 공급, 간평, 투자, 금융, 정책 이런 거였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잠시 구경만 하고 갑시다. 목차를 한번 찾아볼까요? 목차를 찾아보세요. 목차를 찾아보면 파트 1에서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요. 자, 이 부분. 거기서 앞으로. 자, 파트 2로 가니까 제목이 부동산 경제론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1번이 수요 공급이다,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파트 4로 가니까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5로 가니까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제목 쭉 구경했습니다. 자, 책은 옆에 이제 두시면 되고요. 책은 그냥 댁에서 한번 참고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오늘은 수요 공급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접하는 겁니까? 예전에 학창 시절에 했던 겁니까? 일단 먼저 학력고사 세대들은 무조건 정치 경제 시간에 한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요. 다 했어요. 수능 세대들은 이게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딩 때 합니다. 중딩 때. 중딩 때 수요 공급을 기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접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몸 풀어요. 머리 맑게 하세요.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 무슨 준비가 된 거예요? 시험 준비할 때. 자, 갑니다. 자, 수요 공급은 크게 4개 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 공급의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데 대체로 많이 틀리는 파트입니다. 그다음 변화 요인을 물었고, 그다음 제목을 잘 보세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결정하고, 또그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함으로써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탄력성이고요. 32회를 보세요. 그러면 32회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33회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올 것이고, 탄력성, 예, 여전히 올해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나올 거고요. 4개 단원 중에서 출제가 안 되는 파트는 없습니다. 여기 출제 안 됐죠. 여기 출제 안된 파트는 여기서 다 지문 하나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전체 다 나와요. 올해 몇 문제 나왔죠? 아, 31회 때 몇, 32회 때몇 문제 나왔죠? 다섯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다섯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특정한 내용에 중복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되면 수요 공급에서 100%다 물었다는 뜻이에요. 수요 공급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특정한 내용이 특정한 파트에서 함께 물었다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한 문제 안에 전체를 다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없습니다. 단지 문항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출제했다는 뜻입니다. 수요 공급입니다. 자, 수요 공급의 개념부터요. 자, 칠판에서 눈 떼면 안 돼요. 집중. 눈 떼면 안 돼요.
인강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험 기간 내내 살면서 내내 좀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그 순간 우리 뇌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인지했던 것과 우리 뇌로 들어갔을 때는 형태가 바뀐대요. 그 다시 이게 놓을 때는 새로운 무엇으로 다시 놓은대요. 이걸 시험용으로 그대로 대비시켜 볼게요. 이제 모의고사 등을 봐요. 1번부터 5번,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도 안 바꾸선 100% 똑같이 냅니다. 100% 똑같이 냈는데 저번 달 3번으로 마킹해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은 3번을 마킹해 틀렸어요. 그걸 2주나 3주나 한달 후에 또 보면 또 여러분들은 또다시 3번에서 또 틀립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 번째 들어갈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간 것을 바꾸는 작업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보다 10배 정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 정확하게 입력해요. 만약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뒤죽박죽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나가버리세요. 아예 모르는 게더 나아요. 아예 모르려면 모르는 게 낫지. 얼렁뚱땅 잘못 기억했다가 나중에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안 바뀐다고요. 우리도 많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때 첫인상을 우리가 보통 느끼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첫인상이 내 마음속에 이미 형성되죠.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형태가 잘안 바뀐다고요.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1교시 마치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밴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 밴드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사진이 많이 다르다고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보복의 응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느껴지던가요? 마음이 착하면 똑같이 보입니다. 마음이 착하면. 막둥이는 똑같이 보이죠? 굳이? 그래, 막둥이 너는 마음이 착해서 그래. 쉬는 시간에 이모들한테 물들지 마.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만났을 때 정확하게 숙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중간중간 진행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좀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건데 나 혼자만 모르는 거 아니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같이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자, 수요 공급에서는, 자, 수요 공급 첫 번째,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는 첫 번째 유효 수요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게 시험 문제라고요. 두 번째는 유량과 절량을 물어봐요. 이게 세 번째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제목들 잘 봐요. 이게 목차입니다. 이게 목차인데, 작년까지는 목차를 보여드린 거, 목차는 일단 시각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서 머릿속에 별로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픽화 시켰습니다. 요게 우리가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정리할 거고, 올해 한 문제 놓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입니다. 올해 나왔어야 될 타이밍인데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만날 겁니다. 단, 얘를 한 문제로 만날 거냐, 지문 하나로 만날 거냐만 다를 뿐 만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로 놓을 수 있는 건딱 둘밖에 없습니다. 유량과 절량하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지문 하나로 놓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지문 하나로 놓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게, 한 문제에 이들이 전체가 다 언급되었을 때, 대체로 답을 못 찾더라고요. 정확하게 개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 아,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라고 왕초보 과정이라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냥 부담없이 한번 쭉 들어봐요. 민법은 우리 민의를 쌤이 했고요.
그걸 같이 찍어놨으니까 왕초보 과정을 한번 쭉 보면 조금 개론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모두 다 시험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읽고 갑니다. 시작. 자, 그게 수요의 정의예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시험용으로 바꿉니다. 시험용으로 바꿉니다. 키워드를 읽으세요. 시작. 부동산 수요는 욕구 더하기 능력. 욕구와 능력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유효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게 유효수요의 정의입니다. 우리 시험은 유효수요의 정의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유효수요 정의해 보세요. 유효수요란 무엇이다? 욕구 더하기 구매력. 자,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 강의실은 결혼 시장입니다. 우리 강의실은 결혼 시장입니다. 그럼 결혼 시장에서, 자, 여러분들은 수요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보세요. 수요자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 공급자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샀다 팔았다가 아닙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사고 싶다, 팔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강의실은 결혼 시장.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수요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해 봐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까? 수요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수요자이다, 아니다. 이다? 예, 두 사람도 합격. 분위기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자, 왜 본인은 수요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욕구가 없다. 에이, 그게 아니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끝이라니까. 아니, 방금 수요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요자라고요. 샀다가 아니고 샀다는 수요가 아니라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시장의 수요자가 될수 없어요. 그분들은 다 빠지고 우리 막둥이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수요자인 거예요. 방금 말에 헷갈려 했죠. 결혼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자, 잘 봐요. 자, 이 수요자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욕구. 자, 그 상태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랜선으로 만나고 있는 막둥이 분들은 대부분 다 잠재 수요죠. 막둥이도 이 아파트 사고 싶은가요? 강남에 소재하고 30평이 한 45억 정도 합니다. 사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당장 돈은 없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막둥이는 당연히 돈이 생기겠죠. 그 순간 뭐가 된다? 유효수요가 되는 자, 머릿속에 그림 하나 기억하세요. PPT를 가지고 강의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독성 때문에 그래요. 활자로 제시하는 거는 머릿속에 오랫동안 안 남아요. 그래서 그래픽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모델만 기억하지 말고 상황을 기억해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유효수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구매력. 자, 수요의 성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수요는 일정 기간이라고 해요. 유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유량. 두 번째, 뭐라고요? 샀다는 겁니까? 사고 싶다는 겁니까? 오케이, 사고 싶다는 개념이라고. 세 번째는 유효수요. 그럼 장난치면 어떻게 놓느냐? 첫 번째,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세요라는 것. 두 번째 장난치면 이렇게 장난쳐요. 다시 한번 더. 왜 방금 결혼시장에서 본인은 수요자가 될수 없다고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 한번 쭉 보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량과 절량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야 됩니다. 암기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순간 암기하고 끝날 겁니다. 인강으로 만나는 분잘 들으세요. 자, 하나 한번 더요. 입문 과정이라고 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100%를 다 전달할 거예요. 자, 유량과 절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헷갈린다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헷갈리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그래요.
자, 지금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를 시킬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나서 암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가 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설명할 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뒤집어서 바라보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자, 먼저 읽고 이야기합시다. 일정 기간이라는 말과 일정 시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어서 현재 100리터의 물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당 10리터라는 이 말은 유량일까요? 절량일까요? 응? 유량. 왜 유량일까요? 오케이. 기간. 그 기간이 뭐죠? 시간. 여기서는 시간당. 이런 개념. 자, 현재 100리터가 모였죠. 이게 절량이에요. 그래서 절량에 대한 표현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현재 100리터 이렇게 말해요. 현재 100만원, 현재 10억 이렇게 말해요. 자, 유량과 절량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자, 들어갑니다. 제일 뒤에 분요. 아니, 그 앞에 분. 마스크 만지는 분. 본인은 용돈이 얼마죠? 용돈이, 아, 자, 왜 용돈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용돈이라고 전제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용돈은 그냥 자신이 벌든 누가 벌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용돈인 거니까. 자, 본인의 용돈은 얼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진도 나갑시다. 빨리. 어? 50만 원? 자, 50만 원. 잘 들어요. 용돈이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자, 코멘트는 조금 있다가 답이 나왔어. 많다, 적다? 말을 해봐요. 잠깐만. 많다, 적다? 자, 적다? 자, 한 시간에 50만 원 쓴다는데요? 그럼 많아요? 1년에 50만 원이면. 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표현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다른 분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알 수 없다고 말을 하신 분이라든지 한 달이야 이런 말을 하신 분은 우리의 관념상 그렇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유량과 절량이 왜 자꾸 시간에 갈수록 헷갈리느냐면 우리가 통념상 사용하는 표현과 다르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막둥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막둥이는 10살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질문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2021년 11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야 막둥이가 정확한 자기 나이를 말을 하는 거지. 막둥이 몇 살이니 물어보면 10살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내 생에서 언젠가 10살 때가 됐던 시점도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통념상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 통념상 현재라는 말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갑니다. 다시 보세요. 용돈이 10만 원이랍니다. 많다, 적다? 알 수 없겠죠. 한 시간에 10만 원이라면 많겠지만 1년에 10만 원이라면 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야 용돈의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시간 또는 어떤 기준, 그 기준이 주어져야만 용돈의 의미가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량이라고 말을 해요. 개념 잡으시겠습니까? 빨리 이분을 일단 이해하세요. 아, 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의미가 정확해진다면, 아, 그건 유량이구나.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도 괜찮아요. 몸무게.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뭐 가구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량인지 절량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몸무게. 말하지 말아니까. 자, 몸무게를 호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방금 표현을 정확히 썼어요. 현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량.
그죠? 절량. 나이. 나이. 절량. 유량인지 절량인지 구분하라고요. 시력. 절량.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에는 0.9였는데 이번 달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 그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이 시험 문제예요. 자, 얘네들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정리하고 올게요. 제목 한번 보세요. 2000년대 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대차 대조표라고 아마 회계학이나 부기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학습했을 거예요. 지금은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이거 기억해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재무상태표 구조는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표시해요. 기업에서 재무상태표를 공시해요. 공시할 때 이제 신문에 막 나와요. 나올 때 이렇게 놓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재무상태표는 유량이다, 절량이다. 절량이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절량입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왼쪽을 차변이라 그래요. 차변이라는 말은 몰라도 괜찮아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럼 차변과 대변에 무엇이 기록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해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만 딱 보고 설명해 보세요. 자산은 뭐다? 자산은 얼마다?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다. 저것만 알더라도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인지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산 빼기 자본. 자, 이 구조 똑같이 기억해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은 공이다. 유량, 절량. 절량. 기억하시겠죠? 절량 찾아요, 밑에. 자산. 어떤 단어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산, 자본, 부채, 공이다. 뭐가 된다고요? 절량.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파트 가격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실제 필요 없고요. 뭐 자동차 가격이든 아파트 가격이든 수강료든 상관없고, 가격. 자, 질문할게요. 살고 계신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12억? 오케이, 이렇게. 좀더 정확히 말해봐요. 현재. 그러니까 가격은 절약인 거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지난달에는요, 말이 안 되죠. 이번 한달 동안에는요, 12억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호수공원 주변이겠네요? 아닙니까? 그 주변입니까? 그럼 계속 가지고 계세요.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산은 시작이 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 들어가진 않았고요. 근데 그게 첫 사업이 완전히 성공을 하는 순간 가격 다 뛰어버릴 겁니다. 수직 증축은 많이 못해요. 한층 내지 두 층밖에 못 올려요. 10층짜리다. 그럼 11층, 12층까지밖에 안 돼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베란다 있었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일 뭐가 제일 좋아질까요? 주차.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시설이 되어 있다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지하 1층밖에 없어요. 그럼 그곳을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 뭐가 좋아질까요? 각종 커뮤니티가 좋아지겠죠. 30년 전 일산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아파트 내에 독서실을 둔다, 헬스장을 둔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커뮤니티가 좋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편해지겠죠. 또 하나.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거래가 잘 된다는 등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전문가답게. 이유. 관리비? 전문가답게 하라니까 주부님답게 하는.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파트를 신축할 때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죠. 그럼 그 이익의 일부를 환원시켜야 돼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종 복리시설들을 많이 갖추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예, 거기에 주차장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쉴수 있는 놀이터도 많이 만들어지고 각종 운동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거래가 잘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그런 복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어이, 전문가들이. 이 선수들이.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전문가예요.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전문가니까 매사에 모든 걸 전문가답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몰빵!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중 투자는 얘기. 자, 그럼 일단 거기까지. 하나 정리하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 다른 거는 다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유량저량은 오늘 끝냅시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손익이 뭐죠, 손익? 손실. 다른 말로는 비용. 그죠? 자, 익. 수익, 이익. 그럼 이걸 간단히 생각합시다. 내수 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그건 투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수 중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비용이죠. 그럼 내수 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수익이죠. 오케이. 내수 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이들 항목들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지금 뭘 지금 보라고 하느냐면 수익이든 비용이든. 수익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비용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든 비용이든 이런 공이다 뭐가 된다? 유량이다. 왜 유량이냐? 공시 자체를 이렇게 해요. 구분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유량을 기억할 때 항목을 따지지 말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걸 한번 따져봐요. 자, 투자, 돈 빠져나갔죠? 소비, 요거 수익입니다. 용어들 처음 보는 거라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수익 돈 들어왔죠? 소득, 임금, 월급, 급여 전부 다 유량. 소득, 수입, 비용.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끝날 거예요. 유량의 대부분은 손익계산서로 다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바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암기하지 말자고요. 구체적인 항목을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딱 기억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공이다? 뭐다? 처량이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유량인데 손익,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이라는 개념과 원가라는 개념을 회계학에서는 다르게 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샀죠? 책을 사는데 일정한 비용이 들어갔죠? 예, 이거 투자한 겁니까?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비용입니까? 아니요, 회계학에서는 비용이라고요? 막둥아, 비용이란 말은 떨어질 거란 얘긴데? 진짜 이상한 소리 할래? 여러분 입장에서는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수 중에 돈이 나갔는데 모든 게다 비용이 아니라고요. 그 중에 되돌아오지 못하는 게 그건 비용이에요. 되돌아오는 거는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예, 수익 쪽이죠.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투자이든 지출이든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내가 돈을 지출을 한 결과 되돌아오는 것은 투자적 관점이 되는 거고 버린 것은 비용인 것이고요. 김건모 노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김건모가 아니고 저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멘트를 하죠. 내가 너한테 준 선물 다 돌려달라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철저하게 나중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따지게 될 텐데 그는 철저하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그래요. 이제 헤어지면 끝이니까 준거다 돌려달라고요.
안 돌려받으면 뭐가 됩니까? 다 비용이 되고 손실이 되는 거니까 다 돌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정해요. 몇 가지만 남을게요.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하고 가격까지는 정리해 놓고. 기계적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종류는 많으니까. 그 지금 칠판에 제시되는 항목들만 알면 답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얼마죠? 잘 들어요. 한번더 말합니다. 재산이 얼마냐고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생각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지? 유량이냐, 절량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절량. 당신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현재 100억입니다. 이래 들어가야죠. 감 잡으시겠습니까? 자동차 가격. 현재. 그죠? 현재 이래 들어가야죠. 또 하나 구분하는 방법은 유량들은 말입니다. 유량들은 그 단어 속에 시간적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적 의미가. 인구 증가율.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1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다라고 놓으면 정확하게 그 인구 증가율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2021년은 모르죠. 기준 우리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느냐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대한민국 인구가 2% 증가했다. 이렇게 놓는 거죠. 2021년도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야 나오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뭐가 됩니까? 유량. 근데 인구수.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현재 5,120만 명. 이렇게 말해야죠. 절량. 구분하세요. 인구 증가율, 인구수. 같이 묶었어. 그리고 나머지 내용 들어가지 마시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 확인하세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률 해버리면 유량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본 증가분, 부채 증가분, 이좀다 뭘로 바뀐다고? 유량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절량의 변동분은 변동분 하는 순간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버리죠.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유량. 벤더 가입했습니까? 막둥이 벤더 가입했습니까? 그럼 막둥이가 쉬는 시간에 누나 봐요. 얼굴 봐봐. 누나 가입 신청을 해요. 벤더에. 제가 신청하면 제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자, 구분 지었죠? 자, 또 올라갑시다. 보세요. 수요량, 공급량, 생산량, 같은 말이죠. 공급량을 입으로 치웠어요. 공급량이나 생산이 같은 얘기니까. 다시, 수요량, 공급량, 생산량,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게 거래량.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간적 의미가 다 들어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100단위를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100개를 생산했다. 70개를 수요했다. 그럼 30개가 뭐죠? 재고? 그 재고가 이래 됩니다. 절량. 그 재고는 현재 그래야죠. 한달 동안 재고량이 110만 가구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재고량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니까. 다시 세팅 묶어서 시작. 수요량, 공급량, 생산량, 거래량 시작. 수요량, 공급량, 생산량, 거래량, 재고량, 유량, 절량 연결하세요. 정확한 통계청 데이터의 결과,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108%. 얼마라고요? 108%. 정확하게 3년 전. 3년 전에 108%라고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110% 이상해요. 일부에서는 120%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럼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량은 120%라고요. 충분하죠?
아니 20%는 아마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도 공급량 계속 늘어나야 돼요. 왜? 대한민국 인구수 곱하기 0.005만큼은 필요 수요량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 수요량은 신축을 얘기하는 신축을. 자, 앞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강의 시작할 초기에 일산은 지금 공급량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했죠. 아, 일산도 지금 105%입니다. 100%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건 신축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2022년 일산은 신축 아파트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지금 인구수가 100만을 넘었기 때문에 곱하기 0.005만큼의 신축량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산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거기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 가격의 상승폭이 좀 더 커질 것이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순간 킨텍스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앞서 말했던 호수공원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뛰게 되면 킨텍스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킨텍스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킨텍스는 말은 하는데 어딘지 몰라요. 아, 압니다. 그 EBS 있는 데죠. EBS 방송 촬영하러 갈 때 거기가 킨텍스라고 해서 가보면 허벌판이었는데 어느 날 그물이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보급률도 확인했습니다. 방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1년 동안 105%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105% 말이 안 되죠. 현재 105%. 보급률 기억하세요. 외환 보유액이 뭐죠? 여러분, 외환 보유액이 뭔가요? 달러 보유량. 달러는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은행 금고에서. 한국은행 금고 안에 있는 달러의 보유량을 외환 보유액이라 그래요. 지금 또 갱신해서 사상 최고라 그러죠. 한국은행 금고 안에 달러를 많이 보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금고 안에 달러를 왜 자꾸 그냥 두고 있나요? 이 돈을 어딘가 쓰는 게 좋죠. 근데 쓰면 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또 난리 치고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일단은 정부가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지나치게 외환 보유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IMF를 경험하고 난 이후 우리는 외환 보유액에 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나 봐요. 방금 말했죠. 현재 한국은행 금고 안에 있는 달러의 보유량. 자, 그 다음. 자주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통화량. 통화량이 왜 저량인지 생각해봐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통화량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통화량 유량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유량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또는 하루에 핸드폰 통화량이 저기서 말하는 통화량은 핸드폰 통화량이 아니라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해요.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 그러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신문을 읽고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은 경기가 좋다는 뜻일까요? 안 좋다는 뜻일까요? 응?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돈이 어딘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유동자금들이 많다는 얘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시장에 집중화되어 버리면 그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커져버리니까. 통화량, 저량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났을 때 끝내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정확하게 기억 안 하면 나중에 엉망진창돼 버립니다. 나올 때마다 헷갈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인강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서는 공급량을 보면 안 돼요. 재고입니다. 재고량이에요. 주택 재고량 표현을 이렇게도 쓴다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지대에 대립되는 말이 직가입니다. 직가. 지대가 무슨 말이죠? 토지 사용료. 대립되는 말이 직가. 지대 동의어, 임대료. 직가의 동의어, 가격. 자, 여기서 임대료. 임대료는 유량, 절량. 그죠?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러니까 요들은 다 유량. 이들은 절량. 그럼 지대 수입은 지대라는 단어만 보여도 유량이고 수입이라는 단어만 보여도 당연히 유량이고 그러니까 지대 임대료 동의어라고요. 유량과 절량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10초를 드리게 시간을 10초면 될 거예요. 10초 드리게 10초 후에 맨투맨으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서 틀리신 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답 찾으세요. 아, 이제 이게 지금 잘 보입니까? 이제 쭉 설명이 끝나고 나면 올해는 PPT로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출제 유형과 키워드를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면 이거 물어봐요. 정해보세요. 요요 수요가 뭐라고요? 욕구 더하기 구매력. 두 번째가 유량과 절량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해요. 자, 이제 문제 찾아봅니다. 시작하세요. 말로 하시면 안 돼요. 답을 찾으신 분은 손가락으로 답이 몇 번인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 틀렸어요. 하시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3번이라고 하신 분이 많은데 3개가 정확하게 찾아서 3개인지 찾다 보니 3개인지 일단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저번 자산. 그럼 기본적으로 자산, 자본, 부채는 다 재무상태표니까 절량이다, 그죠? 예. 소득, 유량, 소비, 돈 나간 거죠? 오케이. 통화량, 절량. 자본, 절량. 그 다음에는, 이런 건 신규주택이니까. 신규주택만 있어도 유량. 공급량만 있어도 유량.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데 10초.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은 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누가 출제하든 출제하면 99%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이 내용을 만일에 벗어나는 게 있다. 나 도저히 유량인지 절량인지 구분 못 하겠다. 그럴 땐 여러분들은 이것만 딱 생각해요. 유량인지 절량인지, 자, 전제, 기본 전제. 반드시 이거는 숙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숙제, 기계적으로 숙제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인강 듣는 분들이 한번더 설명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또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한순간 갑자기 유량이 절량이 되고 절량이 유량으로 바뀌어버릴 테니까. 자, 지금 수업 전에 다 설명드리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럼 다 지금 이해한 거죠? 이제부터는 슬쩍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이 안에서 99%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0% 놓을 거예요.
100%. 근데 혹시나 해서 만일에 우리가 암기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처음 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시간을 딱 대입해봐요. 시간을 딱 대입해서 읽어봐요. 그래서 읽었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면 유량, 뭔가 좀 어색한데 그러면 절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얘네들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가야 돼요. 자, 유량과 절량 여기까지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멘트가 나와야 쉬는데. 아, 계속합니다. 쉬는 게 아닌가 봐요. 자료 만들면서 쉬는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냥 마음대로 쉬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두 가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유효수요 하나. 두 번째는 유량절량. 유량절량 꼭 기억해야 돼요. 유량은 뭐라고요? 종류를 막 말하지 말고 유량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떠올리라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량. 절량은 뭐였죠?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그 재무상태표 그림을 좀 기억해요. 앞으로 그거 좀 많이 써먹을 거예요.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편안하게 오세요. 펜 놔요. 몸 푸세요. 자, 옵니다. 칠판.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꼭 시험이라는 개념보다는 용어들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럼 이 용어들을 모르면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몰라도 괜찮아요.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 용어들을 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림을 같이 봐요.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왕초보 과정을 보게 되면 누가 이런 것을 주창했는지 나올 거예요.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자, 그림을 잘 봐요. 이 세계 만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래프에서 Y축은 Y축은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냥 보통 P라고 놓을 거예요. 우리 시험도 그냥 P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X축은 양. 이렇게. 그런데 양을 잘 봐요. 영어로. 이는 컨턴트라고 하지 이 단어가 수요량이 아닙니다. 수요량이 되려면 디맨드 컨텐츠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놓으면 수요량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이 공간에다가 우리는 지금 뭘 그릴 거라고요. 그럴 때는 얘를 그냥 수요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려고 합니다. 관계, 우리가 학창시절에 함수를 배웠죠. 함수. 함수가 관계라는 말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를 함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수요 함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림을 잘 봐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가격이 P1이랍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논리입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자들은 별로 살 생각이 없대요. Q1밖에 살 생각이 없답니다. 이번에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P0로. 그럼 수요량은 어떨까요? 더 많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근데 가격이 더 하락했답니다. 그때는 더 많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비례관계입니까? 반비례관계입니까? 반비례하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더 많이 사겠다고 했으니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인데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그림을 한번 잘 볼까요? 그림. 자, 이 둘이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A점, B점, C점을 쭉 연결해봐요. ABC를 쭉 연결하면 오른쪽으로 내리가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디맨드 커브라고 표현합니다. 용어 좀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5초간 휴식, 머리 맑게 합니다. 인강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휴식할 때는 같이. 우리 맑아졌죠? 자, 제목이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고요? 관계를 함수. 그래서 수요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이 둘의 관계를 그림에서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요. 가격이 비쌀 때는 소비자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답니다. 그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가격이 하락했더니 더 많이 사겠다? 하락했더니 더 많이 사겠대요. 그럼 결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합니다.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수요법칙,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수요법칙. 자, 그런데 리어카에서 만원 하던 옷이 잘안 팔리는데, 여기다가 브랜드 하나만 딱 갖다 붙여놓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20만원, 30만원 하면 훨씬 잘 팔리죠. 자, 그것은 이 법칙과는 안 맞네요. 가격이 비싸졌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건 수요법칙의 예외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시험은 단한 번도 예외는 놓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놓을 거예요. 우리는 예외 같은 그딴 건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방금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행위, 이건 뭘까요? 희소성 때문에? 정말? 정말 그럴까요? 명품이 희소하기 때문에 비쌀까요? 정말? 그러면 그 명품이 정말 희소하다면 기계로 대량 생산을 하면 안될 텐데, 전부 다 똑같은 가방을 다 들고 있던데, 그게 뭐 명품일까요? 자, 명품을 지금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자, 되돌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베벌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본 거예요. 리어카에서 만원할 때는 잘안 사더니 브랜드 하나만 딱 갖다 붙여놓고 백화점 가서 20만 원 하니까 잘 팔리더래요. 아,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허영 심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허영 효과라 그래요. 자기 이름을 따서 베블렌 효과, 번역하기를 허영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명품은 이 허영 효과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명품 가방이 또는 명품 옷이 명품 브랜드가 잘 팔리는 이유를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시성 소비에다가 플러스 속물 효과라고 말해요. 내가 그 제품을 사면 나도 그 집단에 속해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 된장녀 이런 말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과는 관계없다고요. 우리 시험은 예외는 안 물어보니까. 수요 법칙이라는 것만.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알았고, 그러면 그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BC점을 연결하면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디맨드 커브라고 부른다고요. 용어들 구경하자고 한 겁니다. 자, 이걸 구태여 시험용으로 전환시키면 이렇게 전환시킬 거예요. 수요자가 붙는 세 가지 단어 시작. 자, 다시 시작.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요 땡땡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버립시다.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다시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만일에 수요 함수든 수요 곡선이든 수요 땡땡이 나왔는데 가격과 수요량 중에서 무엇 하나가 안 보이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리고 장난치면 비례로 나와요. 장난치면 우상향으로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큰 의미 없어요. 왜? 출제 빈도가 현저하게 낮으니까. 10년에 지문 하나로 놓을까 말까 정도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써먹어야 돼요. 곳곳에서. 그래서 기억하심이 좋을 듯.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바로 지금 입력. 다시 한번 더요. 시험으로 볼 때는 별 재미없습니다. 시험 문제로 볼 때는 별로 매력 없는 표현인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먹어야 된다고요. 곳곳에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해야 이걸 곳곳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한번 가봅시다. 자, 공급 곡선. 오랜만에 앉아있으니까 죽겠죠. 그죠? 영화 볼 때도 그렇게 쿠션이 좋은데 이 의자는 진짜 딱딱하면서도 앉아있으니까 힘들죠. 그럼 일어서서 들읍시다. 일어서서 일어나봐요. 일어나서 들으면 훨씬 편할 거야. 아, 정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보세요. Y축은 가격이고 자 X축을 한번 봐요. 재밌어요. 아니, 똑같은 컨텐츠인데 이번에는 공급량이라고 번역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수요량, 공급량, 교환량, 거래량, 균형량 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번 듣고 끝내버립시다. 몽땅 다 무시. 그냥 수량, 양으로 번역해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단 수요일 때는 수요량, 공급일 때는 공급량, 수요 공급이 동시에 놓을 때는 거래량, 교환량, 균형량이라고 써요. 근데 몽땅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훨씬 편합니다. 그걸 구분한다고 답을 찾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는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응? 공급 함수. 관계. 관계가 함수라고요. 여러분, 제발 수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학에서 배웠던 단어가 너무 갑자기 두려워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함수는 관계. 그래서 펑션 그래서 y equal x1이 나오지 않던가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가격 볼까요? 여러분들이 공급자입니다.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 시장에 내놓았더니 수요자들이 P2에 살려고 한대요. 그러면 많이 생산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생산하시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조금만 생산하겠대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만들겠죠. 더 많이 지불하겠답니다. 그럼 수익이 더 많아졌으니 더 많이 만들겠대요. 그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비례 반비례, 비례. 이걸 뭐라 부르면 될까요? 공급 법칙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알았고 ABC점을 연결해봐요. 연결하면 그래프 어떻게 만들어지죠? 오케이. 우상향. 이걸 supply curve라고 해서 보통 S라고 나와요. 자, 다 같이 갑니다. 시작. 공급 땡땡 시작.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만. 자,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시장에서 보세요. 그림을 봐요. 뭐가 달라졌죠? 용어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컨텐츠인데 이번에는 거래량으로 바뀌었다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면 그런 데서부터 괴롭기 시작합니다. 무슨 놈의 용어를 자꾸 바꾸는지. 그래서 몽땅 무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자고 그냥 양.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수요 곡선은 우, 하향. 왜 우, 하향하죠? 응? 반비례하니까. 공급 곡선은 왜 우, 상향이죠? 비례하니까. 자, 이 두 사람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수요자, 가격이 싸면 살수록 나 많이 살래. 공급자,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많이 팔래. 두 사람 완전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사람도 시장에서 만나면 저렇게 합의를 합니다. 찾아봐요, 그림.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어이, 그림이 이상한 데로 가 있습니다. 에이씨. 자, 균형점 찾아. 이 PDF 파일이 저걸 제작하는 데가 파는 게 아니라 1년에 일정한 금액을 받고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유료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다 불법 다운받아서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요, 걔네들이. 그래서 업데이트 된 걸 보내버리면 어딘가 자꾸 깨어져요.
올해는 좋아진 거죠. 작년에는 이 피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피하고 일하고 위치가 바뀌 뒤집어져 있고 막 이랬는데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대화가 되는 중이죠, 우리. 자, 저 이점을 뭘 한다고요? 자, 그림 잘 봐요. 저 균형점일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P0? P0를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P0일 때 거래량이 얼마죠? Q0죠? 그걸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등등의 용어를 사용해요. 그럼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32회 때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균형 가격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균형 양을 구하라 이렇게 숫자를 주고 물어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용어를 좀 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요함수, 공급함수와 균형점이었습니다. 문제로 나왔던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하나 더 봅시다. 지금 균형 가격이 P0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P2로 하락했대요. 가격이 P2로 하락하면 수요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니까 종전보다 종전에는 Q0까지 소비하려고 했지만 이제 더 많이 Q2까지 소비하겠다고요. 그런데 공급자는 불리하죠. 공급량을 줄여버린다고요. Q번으로. 그러면 화살표만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아요. 수요량이 많다, 공급량이 많다. 수요량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초과 수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P1으로 상승했답니다. 이래 되면 공급자가 더 유리하겠죠. 초과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답. 수요 땡땡 나왔네요. 시작. 문제부터 답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요. 자,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이야. 시험 기준으로는 별로 매력은 없지만 겨우 만뭐 5년, 10년 단위로 지문 하나로 놓겠지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기억해 두는 걸로 하고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놓습니다. 한 문제가 아니라 기출 지문으로 보여드리는 이유. 출제 빈도가 낮아서 필요한 것만 뽑아와서 그래요. 자, 필요한 단어만 읽어봐요. 시작. 수요 땡땡이란 임대료 수요량. 그죠? 그렇게. 오. 자, 1번, 2번 연결해서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이나 임대료는 똑같은 말이에요.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양.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그럼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량은 증가. 공급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공급량이 더 많다고요. 그럼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죠. 초과 수요는 수요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시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 표현들을 우리가 즐겨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해 두는 걸로 합시다.